자, 네 번째는 각 파트가 끝나면 각 단원이 장이 끝나면은 각 단원마다 중요 조문 확인 학습이죠. 중요 조문 확인 학습을 해놨다. 이것도 이제 다른 책에는 없는 우리 책에만 있는 시스템이죠. 자, 중요 조문 확인 학습의 취지는 이거야. 우리가 열심히 읽었어. 그런데 조문은 다 옳은 말만 돼 있고 설명을 할 때도 다 옳은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건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험이죠. 수험은 맞는 지문보다는 틀린 지문을 골라내는 게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는 거. 물론 이제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사지선다죠. 사지선다기 때문에 사지선다는 사실 한두 지문 몰라도 우리가 소거법이라고 그러고 하다 보면 정답을 찾아내면 실제 시험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평소 때 연습을 하고 학습을 할 때는 지문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학습 효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예습이죠. 본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죠. 중요 조문 확인하시면 복습 1이죠. 복습 1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건 7페이지죠. 7페이지 보시면 뭐 일단 오늘 제일 처음이니까 초반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죠. 우리가 조문을 학습을 했어. 그럼 이제 보기 1번 봐봐.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을 만든다. 모든 음식물을 만든 뭐는 제외된다고 했지 아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문에서는 맞는 말로만인데 시험은 틀린 지문이 섞여서 나오니까 그럼 틀리게 낼 만한 지문이죠. 근데 다 틀린 게 아니라 지문 중에는 맞는 지문도 있고 틀린 지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문 하나하나를 읽고 긴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험은 실제 뭐로 괄호 역기는 안 나오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건 제가 좀더 암기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중요한 키워드가 싶은 것은 과로까지 처리해 놨습니다. 과로 처리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훨씬 더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위에서 7번 보시면 식품 제조 가공 단계부터 원인 추적하고 추적하는 거죠. 식품 이적 추적 관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쓰지는 못하더라도, 아, 요는 용어들이 주로 잘 나오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과로 안에 있는 것은 조금 더 그중에서 중요 키워드가 된다 싶은 것들을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중요 조문 확인 학습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제 복습의 1 버전이죠. 요게 학습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파트가 되겠죠. 복습 1 버전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게 복습 1이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복습이는 바로 연결되죠.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출 및 예상 문제죠. 기출 및 예상 문제. 기출 및 예상 문제가 복습 2 버전이 되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실전에서 보게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죠. 8페이지 보니까 기출 및 예상 문제. 그리고 기출 표시가 다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조리직 시험에서 위생관계 법규는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냥 알음알음이고 문제의 정밀도도 떨어지고 수험생들이 기억한 것을 복원해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상당히 좀 조잡스럽고 오류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018년도 그전에 2017년도 제가 강의를 이제 위생관계 법규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 알아야 문제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그게 그 경향을 알아야지 문제 경향, 출제 경향을 알아야 그게 맞춰서 대비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제가 시험을 직접 치러 갔죠. 그래서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올해까지 5년째구나. 5년 연속 제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보냅니다. 처음에 이제 복원해 올때 하고 중간중간에 또 에피소드들이 좀 많습니다. 한 번은 저거 오다가 뭐야 감독관한테 들려가지고 제가 뭐야 경고도 받고죠. 그의 시험 아,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이거 좀, 살짝 메모해서 나오다가 메모해서 나오다가 감독관한테 걸려가지고 불려갔죠. 시험 치고 나서 불려가가지고 뭐야 각서 쓰고 그죠? 요번 그래서 이제 2022년도 21년도인가 20년도구나 20년도인가 그때 제가 뭐 저는 시험 치러 가도 어차피 채점해봐야 다른 과목은 그냥 뭐 백지 내고 오니까 제가 합격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뭐를 위해서 요 위생관계법 요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문제를 복원하려고 들어간 건데 근데 그러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뭐야 그냥 부정행위자로 찍혀가지고 그의 시험 무효로 되고 그죠?
그런데 심하게 걸리면 이제 5년 동안에 다시 응시 못합니다. 까딱하면 그래서 까딱하면은 시험을 못 칠 뻔해 쫓겨서 2020년도 그런 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현타가 와가지고 그죠? 아 이거 시험 치러 가야 되겠냐라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외워 다 집중적으로 외워가지고 막 외워서 시험 치고 나면 바로 그 학교 시험 친 바로 옆에 학교에 뭐 카페나 있는데 커피 한잔 시켜놓고 앉아 바로 막 문제 복원을 하고 막 그래 그런 식으로 진짜 참 눈물 없이 늘어설 수 없는 아주 그죠? 그런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를 그걸 복원해 왔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유튜브나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와우 에두나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해설 강의들은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제가 복원하고 해설 강의 5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위생강조 책이 뭐 몇 개 안 되지만 나와 있는 책들에 있는 기출 문제는 그 다 제가 복원한 겁니다. 제가 복원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거나 그대로는 좀 면소니까 조금 그나마 양심 있는 출판사는 뭐 약간 뭐 순서를 바꾸거나 뭐 토시를 약간 바꾸거나 되는 건데 출처는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는 국가에서 시험을 운영한 출제한 측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이거 사실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복원 저작권은 제가 직접 가서 복원해서 이렇게 기억해서 책에 넣은 것이겠죠. 그래서 시중에 책이 몇 권 안 되지만 몇 종류가 안 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제가 복원한 거. 근데 제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그 출판사에 그냥 갖다 씁니다. 갖다 쓰는 건데 뭐 그것도 뭐 따지려고 들리면은 뭐야 들 수는 있겠는데 또 뭐 굳이 뭐 어차피 수험생들이 접하게 되는 대부분 또 우리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걸 뭐 시비를 걸 제가 걸린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죠 피와 땀이 그 섞여 있는 그죠 위기까지 맞아가면서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게 이제 보건 문제들인데 그래서 보건 문제 근데 보건 문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누적이 되니까 이 또 적지 않은 분량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예상 문제 보면 물론 앞에 조리 기능사 문제는 옛날의 문제들이긴 합니다. 지금도 뭐 조리 기능사 시험에 나와 있긴 하지만 거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뭐합니까? 좀 이렇게 나이바 문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인데 그거는 일부 이제 제가 보건에 처음에 이제 기초 문제가 많지 않을 때는 조리 기능사 문제도 입수했고 넣어두긴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 다음부터 제가 직접 가서 복원했던 문제들 있죠. 그런 것도 이제 2번, 3번, 4번 뭐 중간중간에 있죠. 근데 보면 이제 문제가 뭐 조리 기능사 문제나 우리 실제 문제하고 패턴들이 또 비슷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 놓고 이제 뒤에 보시면 대부분 이제 그 보시다시피 총칙 파트에 기초 문제가 꽤 많이 있죠.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아까 총칙 부분은 별 두 개 붙어 있었죠. 아까 개관도에 별 두 개 붙어 있었죠. 아, 요번은 중요한 안 붙어 있는 건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문제로 넣어둔 건데 근데 사실 제가 만든 문제하고 기출 문제하고 보면은 또 어떤 거는 제가 만든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출제자가 제 책 보고 내지는 않았겠지만 출제를 하는 사람의 심정을 대어 보니까. 그대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10번, 11번, 12번, 아까 12번 아까 했었죠. 12번은 제가 만든 문제인데 다음 페이지 13번 이거는 실전 기출 문제 나오는 거죠. 또 14번 문제도 아까 우리가 뭐야 중요 조모 학교학습에서 뭐였습니까? 식품 이력 추적 관리 그거 괄호역기 문제인데 이거 바로 그냥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다시 얘기하면 우리 책 보고 출제를 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출제자의 심리가 되어 보니까. 대충 이런 것들이 출제자들이 뭐하더라 유혹을 받고 낼만하더라 싶은 패턴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14번 문제 이거는 그대로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문제 그대로 다만 이제 우리가 아까는 주관식으로 했지만은 단답식으로 했지만 이거는 보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정답을 골라내기가 수월한 것이겠죠 그럼 여기 이제 복습 2 버전이 되겠죠 복습 2 버전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재 포맷을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은 바로 1조 2조 설명 아니면 기껏해 요 앞에 요 종류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상 교재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강의는 사실은 교재를 이해하기 위한 좀 더 효율적이게 도구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강의가 주가 되고 교재를 부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교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합니다. 다음 이제 교재가 중요하지만 이 교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아니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니까 수업은 이제 보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첫 시간에 이 작업을 지금 4년째, 5년째 계속하는 이유는 교재를 제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이렇게 장치를 심어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시행착오를 덜 겪는 방법을 첫 시간에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딱 틀을 잘 잡아놓고 습관을 잘 들어놓으면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런 점에서 첫 시간 요 작업을 하는 거죠. 진도 조금 더 나가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돼 설명해드린 거죠. 네, 조금만 그렇게 되고.